오늘 주역 이제 6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거 포함해서 3개 남았네요. 8개 빨리 끝내죠. 오늘은 리케 하겠습니다. 리케. 한자를 이렇게 쓰죠. 리케가 이제 어떻게 왜요 한자가 붙게 됐냐 하면 요게 잘 아시겠지만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태양. 화려한 어떤 무늬를 상징합니다. 양이 밖으로 발산돼 있죠. 가운데 음이 잡아주고 요건 수렴이죠. 요게 잡아주는데 그 이상의 힘이 양이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음이 가운데서 적절하게 잡아주고 밖으로 빛이 뻗쳐나가니까 요게 이제 태양이죠. 빛이 광명하게 뻗어나가는. 겉만 있으면 태양처럼 불타진 않죠. 가운데 음이 하나 있으니까 맛이 나는 겁니다. 가운데 음기가 있으니까 태양도 뭐탈게 있어야 빛나죠. 허공에서 탈순 없잖아요. 뭔가 음물이 있으니까 밖으로 양이 위아래로 뻗쳐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화려한 무늬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한자가 요 리자가 붙었는데요. 요게 전서로 이렇게 생겨먹은 글자예요. 이게 새예요, 새.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린 새. 가슴에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있다. 원래 이게 흉활용자 가슴이 이렇게 상처 입으면 흉하다는데 여기서는 흉하다는 의미보다 무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무늬가 가슴에 무늬가 있다. 그리고 발톱이 이렇게 달렸다. 그래서 이게 발이란 걸 의미하게 이렇게 또 하나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자마다 많이 주로 이제 쓰입니다. 하나의 그 뭐죠? 정형화된 어떤 짐승의 발을 의미하는 그 모양인데요. 이런 발톱이다. 요게 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냐? 짐승 중에 뿔 달리고 가슴에 화려한데, 요게, 자, 보세요. 새다. 날개 달린 새다. 요게 지금, 새추자죠? 새추자 써가지고 화려한 무늬 있는 새에서 가져온 겁니다. 리자. 요게 이제 이별하다도 쓰죠? 이별. 화려한 무늬의 느낌으로도 쓰지만, 이별로도 쓴다. 왜 이별로 쓰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주역을 알아야 됩니다. 주역을 알면 알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이별을 의미하게 됐는지. 자, 먼저 설계전부터 나가죠. 설계전. 설계전에서 이리께는 어떤 뜻으로 쓰느냐? 걸렸다고 씁니다. 걸림. 걸림. 태양이나 화려한 무늬, 이건 기본으로 깔고요. 설계전에서 처음 설명한 건요, 걸리다. 요게 고려할 때 려자 아닌가요? 그쵸. 빛날 려자, 아름다울 려자. 또 이게 짝을 의미하게 돼요. 짝. 짝을 의미하기도 하고, 곱다, 고음. 그다음에 뭐가 걸렸다도 의미합니다. 려, 그래가지고요. 설계전에서는 요게 려라고 봤어요. 그런데 요료가, 여가 전서로 보면 이렇게 사슴의 두 뿔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두 뿔. 요 밑에 여기 이제 사슴 녹자죠. 저 사슴 녹자는요. 사슴의 이렇게 형상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그렸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뿔 달렸죠? 뿔이 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뿔이 났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얼굴에 눈이 있는 거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위아래로 걸쳐서. 그 다음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요런 느낌. 요게 이제 이게 사슴인데요. 그래서 전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도 쓰고, 여기를 터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요 정도.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녹자가 됐거든요. 요 위가 이렇게 뭉치면서 하나가 되고, 밑에 이 눈에 요렇게 지금 얼굴하고 눈 표현하는 게 저렇게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요렇게 내려갔고, 앞다리, 뒷다리,
원래 이런 모양 사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갓골문 공부할 때 요게 딱 봐도 사슴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더라? 운보 김기창 화백 그 전시관 갔더니 이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슴 녹자 가지고 막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화가한테 상상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슴 녹자. 근데 사슴인데 요 뿔을 강조했어요. 그럼 뿔이 짝이죠. 뿔이 두 짝, 두 개가 하나, 한 세트니까 짝도 의미하고 또이 뿔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도 의미합니다. 뿔이 걸려 있다. 자, 그러면 한자 강의가 됐는데 자, 사슴. 다시 그려볼게요. 사슴, 요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뿔 달렸고, 앞다리, 뒷다리. 요 느낌. 요 느낌입니다. 사슴이.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두 개가 뿔 같죠? 사슴 뿔이. 이게요. 또 뿔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 리께는 기본적으로 순상이하 아홉 대가들, 옛날 주역 대가들은 이걸 그물로도 봤습니다. 그물. 왜 그러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음들은 이쪽을 이어주는 거라고 보면 그물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물망. 그래서 보세요. 그럼 그물이라는 것까지 알고 보면 더 재밌죠. 그물에 사슴의 두 뿔이 걸려 있다. 그물 플러스 여기 음이 걸려 있다. 걸림. 그러면 사슴이 그물에 걸려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물에 걸려 있다. 자, 이렇게도. 또 이거는 안에 음기가 있고, 음기가 안에서 잡아주고, 밖으로 큰 발산력이 빛나고 있다. 아까 태양이겠지만, 그럼 불도 마찬가지죠. 불화. 그럼 불이니까 불로 만물을 말린다. 그래서 말린다는 뜻도 같습니다. 말림. 건조시킴. 건조시킴. 리께는 건조시킨다. 또 상견. 또 이게요. 한낮에, 여러분 사람 만나려면 예전 같으면 어두운데 만나면 서로 알아보기 힘들겠죠. 낮에 서로, 자, 이게 낮도 되는데, 낮, 플러스 또, 리께가요. 여기가 흰자이, 검은 눈동자. 그래서 눈도 돼요. 낮과 눈. 그러니까 뭐죠? 상견. 서로 정확하게 볼수 있죠. 서로 선명하게 볼수 있는 상황. 서로 가림 없이 훤히 보고 만난다. 그래서 만남도 의미합니다. 태양이 뜬 대낮에 눈으로 서로 환하게 본다. 상견. 이게 눈도 의미하고 태양도 의미하니까 태양 아래서 서로 마주 본다. 서로 만난다. 이 뜻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밝을 명자. 광명하다. 태양처럼 광명한 빛. 광명함도 의미하고요. 보세요. 해도 광명한데 햇빛 받아서 빛난 달까지 그려놨으니까 제일 빛나는 거다 그려놨죠. 밝음. 그 다음은 꿩입니다. 꿩. 꿩이 지금 요 모습 그대로죠. 예. 뭔가 화려한 막 이런 뿔 같은 것도 있으면서 가슴에 화려한 무늬 있고 발톱 있는 그런 새. 새. 꿩. 꿩이나 주작 이런 봉황 같은 새도 의미합니다. 화려한 무늬의 새. 꿩. 주역에서 이제 꿩 나오면은요. 리께 있어요. 반드시 그 꿩이라는 문구가 주역에 효사에 설명이 있다면 괴 리께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물상에서 뽑아낸 거죠. 눈을 의미한다. 눈 아까 했죠. 눈 흰자이 검은 눈동자. 그리고 가족관계 중에는 중녀죠. 중녀. 음이 성별을 결정 아니, 하나 있는 게 성별 결정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으니까 중녀. 하늘이 음기로 인해 쪼개져 가지고 광명하게 빛난다. 보세요. 태양이 하늘에 동그란 태양이 있다면 자, 하늘은 원래 끊어져 있지 않아야 되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끊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뭔가 음이 음물이죠.
음울이 있어가지고 빛나는 거죠. 위아래로 빛이 뻗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이 하나 있는 게 태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빛나는 음물, 하늘에 있는. 그리고 어떤 음이 있으니까 밝게 빛난다. 이 전체를 태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하늘에 태양 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하늘에 쪼개진 게 없는데 혼자 동그랗게 쪼개져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쵸. 뭐 입자 하나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쪼개졌어. 그럼 음이에요. 쪼개졌으면. 쪼개지지 않은 게 양이면. 그러면 여기 하늘에 태양 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이 전체가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음기가 잡아주니까 밖으로 발산하는, 그거 믿고 더 발산하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 불이 번쩍하죠. 예, 번개. 이 음기랑 이 양기가 충돌해가지고 번쩍 밖으로 빛을 발산하니까 번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번개. 번개전. 우리 전기 할때 전 해놨어요. 번개. 그런데 이제 벼락을 의미할 때는 진괴를 쓰죠. 이게 뭐냐? 리께가 번쩍한다면, 번쩍하는 불빛을 의미한다면, 요게 터진 거예요. 위가 터져가지고 더쫙 뻗어나가는 그 번개의 그 힘을 의미할 때는, 뻗어나가는 번개의 그 양기를 의미할 때는 양기가 막힘없이 뚫고 나가잖아요. 진괴 쓰고. 불이 번쩍하는 모습에서는 음기랑 양기가 충돌해가지고 불이 번쩍할 때는 번개전 의미로는 리께 쓰고요.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요. 이제 뭐한 무대기로 다 이제 이해가 쉬운 것들이에요. 이제 물상으로 보면 음기 양기로 지금 설명한 거를 좀 약간 관점 달라서 양이 딱딱하고 음이 부드럽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되게 딱딱한 거죠. 겉이 속은 부드럽고. 속은 살이죠. 겉은 뼈처럼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거. 뭐 있겠어요? 뭐 자라, 꽃게, 소라, 조개, 거북이. 한목에 지금 다 설명했네요. 겉은 딱딱하고 속이 부드러운 그런 동물들 다 해당되고요. 인간이 쓰는 것 중에는 속에 살이 들어가고 겉이 딱딱한 게 뭘까요? 뼈보다 딱딱한 거를 겉에 걸치는 거, 갑옷이요, 갑옷이나 투구. 안엔 부드러운데 겉은 딱딱하게 무장하는 거, 투구나 갑옷. 그 다음에 겉은 딱딱한데 이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 쪼개져 있다는 거잖아요, 음은.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쓸수 있는 창이나 각종 병기들이요, 도끼 같은 거. 보세요. 도끼 날이 있습니다. 구멍 뚫어져 쓰죠. 딱딱한데, 근데 구멍을 하나 뚫어야 뭐 나무를 꽂아서 쓸거 아니에요. 그 모습도 하고 있죠. 창이나 병기, 뭐 각종 뭐그 도구들이요. 뭐 농기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쇠를 나무에 꽂아서 쓰는 것들은 다 해당됩니다. 단단한 쇳덩인데 구멍 뚫어가지고 쓰는 거. 사람한테 있어서는요, 이게 또, 보세요. 이게 살이라고 쳤을 때 딱딱함으로 보지 말고 살이 이렇게 부풀고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은 원래 음물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각류 말씀 잘하셨어요. 자, 살은 원래 이렇게 고정된 물건인데 이놈이 자라요. 위아래로 자라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그래서 큰 배를 의미합니다. 제배 같은 배. 살이 점점 발산해가는, 부풀어진. 그러면 제배 같은 배인데 여성인 경우에 만약에 저보다 더 부풀면 어떻게 되죠? 임신배입니다. 임신. 여기 임신을 상징합니다. 임신. 임신이나 큰 배. 됐죠? 나무에 있어서는 나무 중에 이리께를 응용해서 썼네요. 설계전 보니까. 아, 지금 설계전 하고 있는데. 설계전 보니까 뭐에도 썼냐면요. 구덩이가 생기고 위가 마른 나무. 구덩이 파이고 위가 마른 나무를 리께를 썼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이게 구덩이였죠. 그리고 이 전체가 불이니까 마르고 건조할 거고요. 마르고 건조. 플러스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속이 비었잖아요. 속이 텅 비었죠. 겉은 딱딱한데 속이 비었으니까 구덩이. 그 감깨도 구덩이인데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럼 구덩이에 뭔가 양기가 음의 구덩이, 흙 구덩이 속에 빠진 느낌이면 요거는 겉은 딱딱한데 속이 비어 있다는 느낌의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덩이 패이고 마른 나무에도 씁니다. 설계전은 이게 다네요. 설계전에서 나온 건다 했어요. 그다음에 서계전. 서계전에서는 이거 걸림의 의미만 갖다 씁니다. 사슴 뿔이 그물에 걸려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걸림. 그 다음에 잡계전. 잡계전에서는 감계는 내려간다고 했죠. 하, 아래 하. 그럼 리계는요? 올라간다, 상승한다. 불은 위로 상승하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해서 내려간다 음이 그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감계 때 리계는 상승한다. 윗상자, 상승한다. 올라가는 게 본성이다. 불은 하늘하고 친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물은 땅이랑 친해서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다음 옛날 주역 대가들은요, 어떻게 봤냐, 이 리께를 요이 곤깨를 서로 봤었죠. 옛날 주역 대가들은요, 머리 좋죠, 보세요. 곤깨를 서로 봤으니까 요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덩어리인데 지금 요 살이 가운데 있잖아요, 곤깨가. 곤 하나만 해도 서로 본 거예요. 요 유순하고 일 잘하는 잘그일 잘하는 소를 물건도 잘 싣고 곤깨 하나만 봐도 서로 보고요. 뱃속에 뭔가 살덩이가 배에서 자란다, 핏덩이가 자란다 그러면 임신인데 소가 자란다고 보고 암소로도 봤습니다. 암소. 요거는 곤깨가 소라는 걸 한번 응용한 거예요. 암소로도 봤고요. 또 옛날 주역 대가들은 화살로도 봤네요. 하늘에 은물이 하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면 안 되죠. 원래 물질인데. 그쵸? 막대기랑 쇠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화살로 본 겁니다. 요거 음이 하늘 사이에 걸려 있다. 음이 양 사이에 걸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도끼, 아까 도끼로도 봤고요. 그물로도 봤습니다. 옛날 주역 대가들이 그물. 요 그물 모양이 리께 모양이라고 봤어요. 징깨는 그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들을 이어서도 형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어졌다고 보면은 그물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그물만 될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산 선생이 또 이거를 그래? 그럼 이렇게 이런 거는 이거 담벼락 아니야? 이거 감옥 아니야? 감옥으로도 봤습니다. 다산 선생이 얘기할 때 다시 하고요. 일단 옛날 대가들이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이 없는 거더 보탠 게 리께는 낮이고 하루 중에 낮이면 1년 중에 뭘까요? 더울 때 제일 여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낮으로 봤고요. 자, 다산 선생은 요거를 담벼락 같죠? 담, 감옥,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 뭔가를 방어하는 거, 뭐 뚝이라든가 이렇게 방어하려고 세워놓은 것들 다 리께로 봤습니다. 요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양은 군자죠. 음은 소인이죠. 군자가 소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뒤로 막고 있는 형상이죠. 이런 의미에서도 담이나 감옥 방어가 가능해요. 또 실제로 그런 형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가둬두는 형상. 또, 군자가, 양은 군자입니다. 소인배. 양심이 쭉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긴 양심이 뚝 끊어졌죠. 소시오패스, 소인배. 군자가 소인배를 핍박해서 오도가도 못하게 가둬둔 이 상황은요, 다스릴 치자. 다스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지러워졌다. 어지러워졌다는 감개죠. 군자가 이 소인배들한테 둘러싸인 형상이죠. 이때 만약 양이 강하다면 그 중심에서 사방의 소인배를 상하 사방의 소인배를 다스린다도 가능합니다. 바로잡을 정자 써서 바로잡다도 가능하지만 양이 강하면 양이 약하면 어지럽다죠. 치가 아니라 란이죠.
리께는 양이 두 개나 있으니까 치의 의미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감께는 양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요. 또 밖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속으로 품은 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인이예지 중에서 뭐죠? 예절이요. 지혜는요,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고 안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 게 지혜죠. 밖으로 표현하고, 안으로는 고요한 게 예절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는 밖으로 표현할 때 보세요. 표현에 너무 열심이면 예절도 문제가 생겨요. 밖으로 표현한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절제죠, 예절은. 절제와 조화잖아요. 요 음이 가운데서 잡아주면서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뻗어나가지 않게, 너무 오버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이고요. 요거는 너무 과하게 음이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어떤 표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너무 고요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모른다 상태죠. 멍 때리는 상태잖아요. 가운데 밝은 양기가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혜입니다. 인이예지 중에서 예절이다. 그다음 다산 선생님 이제 다산 선생 이 적실에서 그렇지 이거는 뭐 주역 풀이에서 기본인데요. 리께 나오면요 믿음, 정성, 성실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보세요. 가운데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열심인데. 속마음에 딴 마음이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건요, 속에 의심이 없다는 거, 사심이 없다는 거. 반대로 감께는 속에 뭔가 딱딱한 게 있다 그랬죠. 속에 뭔가 그 사심이 있다. 요거는 반대로 사심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나 정성, 성실로 봅니다. 지금 그 밖으로 표현되는 게 그대로인 거예요. 속에 딴 마음이 없다. 이런 그 물상으로도 쓰고요. 두 양이 한 음을 핍박해서 근심, 감께는 근심을 의미했었죠, 근심. 양기가 음기에 눌려가지고 속으로 그냥 답답한 상태. 기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양기가 맺혀있는 근심 상태라면 요거는 양기가 밖으로 발산했죠. 음기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 근심 반대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이나 경사, 그 리께 나오면 경사예요. 그냥 그 밝음, 경사, 기쁨. 그러면 또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아까 그 태양의 그 화려한 빛과 같이 화려하게 무늬, 화려하게 빛나는 무늬를 의미해요. 화려한 새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움. 또 태양 아래서 아까 상견 서로 만난다고만 했는데 만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 안에서는 사물이 선명하게 분별되죠. 지혜로운 겁니다. 리께도 지혜를 의미해요. 분별. 리께는 그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 지혜라면 감께는 속으로 품고 있는 옳고 그름을 선명히 판단해서 품고 있는 지혜라면 리께도 역시 지혜예요. 지혜인데 뭐든지 밝게 비춰보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태양빛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비춰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분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께가 나오면 그렇게 밝게 잘 살핀다, 지혜롭게 판단한다, 이런 효사들이, 괴사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 리께는 또 불이니까, 인체에서 불을 맡은, 내가 어디죠? 심장이에요, 심장. 리께 하면은 심장이니까 마음도 의미합니다. 심장과 마음. 실제로 보세요.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운데 피, 그래가지고, 피나 우리 영혼이죠. 피나 영혼. 물질적으로는 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찍어 놓고, 지금 이게, 요게 이렇게 됐고, 요게 이렇게 됐고, 요게 이렇게, 가운데 점이 이렇게 해서, 심자죠. 그럼 리께도 닮았어요. 보세요. 요 점을 하늘이라고 보고.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은 하늘. 이 물질의 심장, 땅. 가운데 중간에 두 점이 있죠. 늦게 닮았죠. 옛날 그 입학도서를 보면 권근 선생이 이렇게도 봤어요.
리께, 신장, 이거 닮았는데, 이 신장을 입학도서에서 보면 재밌죠. 요거는 우리의 그 본성. 요거는, 보세요. 끝이 타오르는 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불을 맡은 우리 신장, 육체적인 기능을 하는 신장, 육체적 신장, 우리 본성. 그럼 이 중간에서 이 육체를 따르는 마음, 욕심, 욕심. 요건요. 참나에서 바로 나온, 본성에서 바로 나온 마음, 양심. 예. 이거는 우리의 본성. 그쵸? 이쪽은 우리의 이제 기질. 에너지와 어떤 진료가 있는 거, 물질. 에너지와 물질의 심장이라면 요거는 원리로서의 본성의 심장. 원리에서 바로 나온 양심. 기질에 의해서 왜곡된 욕심. 이렇게 마음심자 하나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입학도서에. 입학도서 강의 보시면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심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리께에서 심장도 한번 보시면 재밌겠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전, 서계전, 잡기는 주역퇴가들 다산 선생이 해놓은 거다 봤고요. 마지막 이제 기타. 제가 뭐꼭제 의견만은 아니에요. 정리해놓은 거예요. 다산 선생이 얘기를 하더라, 다산 선생이나 옛날 대가들이 얘기를 했더라도 딱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모아서 주역 공부할 때 이거는 꼭 알아야 주역 궤를 풀수 있다, 효를 풀수 있다 싶은 거 정리해놓은 건데요. 항아리, 리께는 항아리로 봐야 됩니다. 항아리. 겉은 딱딱하고 속이 비어 있다는 측면에서 항아리의 물상을 하고 있고요. 또 수레바퀴 가운데가 이게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 뚫린 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도 양, 아래에도 양, 가운데는 끊어져 있다. 수레바퀴. 또 아까 화살만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물질이 날아 하늘에 떠 있는 애들 있죠? 이상한 애들.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새. 새도 양 사이에 음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새. 그쵸? 그 다음에 형통함도 음이합니다. 리께는. 실제로 주역 풀때 형통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양기가 밑도 양기고 위도 양기잖아요. 가운데는 음인데, 적절한 음기의 도움을 받아서 양이 위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뻗쳐서 전체가 잘 익은 거예요. 잘 익음. 형통하다. 잘 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에. 여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그 여름은 소추로 삶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봤어요. 소추로 삶는 것 같다. 더위가. 천지를 삶아요. 잘 익겠죠? 잘 익은 상태를 형통했다고 합니다. 속까지 잘 익은 상태. 그 양기가 익을 대로 익어서 위아래가 양기가 꽉 차있는 상태가 양기가 잘 익었다라고 보는 거죠. 형통한다. 고루 잘 익었다. 형통했다. 그래서 원형리정, 형통하다. 원형리정에서 이 형이, 이게 소체예요. 소체다가 이렇게 삶는 거예요. 그래서 소체다가 잘 익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열기가 고루 퍼지게 한 거. 그러니까 이또 리께는 임신이라고 돼 있죠. 임신이니까 이 살덩어리를 위아래로 잘 자라게 부풀어지게 하는 건데 그러면 잘 배양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배양했다. 태아를 잘 배양했다. 임신만 한게 아니라 태아를 뱃속에서 잘 배양하고 있다. 잘 익힌다. 잘 배양한다. 형통시킨다.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리께는 화려한 무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무늬만이 아니라 문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께는 이런 한이 글자도 다 무늬거든요. 왜 요건 원래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문 그러면 사람의 문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보이는 어떤 결, 사람의 무늬들. 근데 여러 무늬들 중에 우리가 이거를 이 글자를 주로 문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럴 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리께도 문자를 의미해야 맞겠죠, 그러면. 그럼 화려한 문이나 글자. 글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리께는 좀 빨리 끝났는데요.
또 후천팔계 한번 그려볼까요? 리께, 감께. 감은 지혜죠. 리께는 예절이죠. 예절은 불이죠. 감께는 물이죠. 나무의 오행을 그려볼까요? 가운데 토가 있고, 토에 해당되는 게 간토와 양쪽에서 작용해줍니다. 곤토가 있습니다. 진목이 목자리에 있고요. 선목이 목자리에 있고요. 금은 태금이 금자리에 있고, 건금, 딱딱한 것들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목기운, 요거 두 개는 금기운. 요렇게 두 개가 토기운. 그래서 가운데서 주제자 작용을 해주고요. 토가. 불기운, 물기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이 리께가 보면, 여기서 보면요. 하루의 사이클로 보면 이제 그 새벽부터 해서 아침, 낮이겠죠. 목이 봄이잖아요. 봄, 여름. 여기 가을이고 저녁이고요. 여기는 밤이겠죠. 낮, 저녁, 밤. 그럼 요 정오가 뭘 가르죠? 이게 이 한낮이요. 한낮이 아침과 저녁을 가르는 기준이고요. 동서남북으로 치면 뭐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동서를 아는 기준입니다. 이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 나침반이 남쪽만 가리키고 있죠? 남쪽만 가리키면 동서가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리께는 이별의 뜻이 있어요. 이별. 여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동서가 여기서 헤어져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동서가 쫙 찢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자, 추, 인, 묘, 진, 사, 오 하면 낫 오자가 이렇게 쓰죠. 낫 오자 왜 이렇게 쓴지 아세요? 이게 나침판이에요. 요거예요. 정남방만 가르치는 거. 진암거 그러죠. 옛날 전쟁 때 방향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남쪽을 가리키는 그런 그 수레를 하나 꼭 놔두고 싸웠다고요. 미, 신, 그쵸? 유, 술, 해. 그럼 이 오가, 정오가 동서를 쫙 찢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동서. 그쵸? 봄, 가을이 갈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주역풀이에는 뭐이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만 지금 소광절 선생이 우주의 1년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럼 얼마냐? 12만 9600년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지만 자, 축, 인할때 1800년씩 먹어요. 1800년씩. 그렇죠? 그런데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되야 생명체가 등장한다. 인시되야 사람이나 생명체가 등장한다. 이게 예전 어른들 이론이에요. 그러면 인. 그럼 이렇게 쭉 만물이 성장하다가 똑같아요. 유시에 생명체가 이제 못 살게 되고 술시에 땅이 사라지고 해시에 하늘이 또 사라진다. 혼몽해진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학이 약한데, 43,200년 정도 되죠. 요것도 43,200년. 요것도 43,2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예전 어른들 볼 때는 여기 이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산다고 봤어요. 실제로도 이때쯤이 이제 무슨 빙하기가 오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사람, 그러면 한 43,200년이니까 한 5만 년 된다고요. 요것도 한 5만 년.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기준점이 이제 주역 8개론을 리께죠. 그래서 여기서 이별한다. 여기서 헤어진다. 찢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선생님 보니까 동경대전 책 내셨던데 제가 좀 보니까 최승우 선생은 선우천 개벽을 얘기한 적이 없다. 선천개벽, 후천개벽 얘기한 적이 없다. 이제 그건 증산도나 나중에 이제 천도교에서도 나중에 받아들인 이론이다. 한 20년, 승우 선생 가고 한 20년 뒤에. 그 말도 자료로는 맞는데요. 왜 수훈 선생이 선우천개벽을 주장하신 분으로
이쪽 도인들은 생각할까요? 최소원 선생이 이걸 질렀어요. 조선 선비들 때이 개벽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조선 선비들이 원래 알던 거예요. 최소원 선생은 전형적인 조선 선비입니다. 조선 선비고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이 새로운 도를 또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도 더 쉽게 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면 훨씬 쉽게 성인 될것 같다 해서 수심정기 마음 바로 뭐죠? 마음 닦아가지고 기운 바르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시천주 주문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빨리 성인 될것 같다라고 주장하신 게또 먹혔죠. 동학이 융성하게 됐는데 그분이 대단한 게 예전 선비들하고 달랐던 게 이런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깨달으신 게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가 이 오, 자축이며 진사오미 중에 오 때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주장이 5만 년 만에 내가 진짜 도를 터득했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5만 년 동안 공치다가 이제 나를 통해 도를 폈다. 그리고 이 도는 앞으로 5만 년갈 도다. 그럼 이분 머릿속에 선우천 개념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증산도나 지금 원불교나 다 각종 도인들은 다 이제 그 김일부 쪽 남학파나 다 선후천론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선천후천이란 말은 안 쓰셨는지 몰라도 최선 선생님 머릿속에 앞에 5만 년과 뒤에 5만 년 얘기가 선후천이에요. 선후천이 별게 아니에요. 요거 기준으로 요 앞에 5만 년을 선천, 앞으로 올 5만 년을 후천 이렇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요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막그 문헌 자료만 가지고 막 지르시면서 최선 선생은 선우천 개념 없었다 막 큰소리 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자료만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닌데 이런 발상이 최선 선생이 했다는 게 신기한 건데 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앞에 5만 년, 뒤에 5만 년이라는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는 건데 최선 선생 글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때로다 때로다 5만 년갈 때로다. 그러니까 뒤에 5만 년을 검결해서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동경대전 시작할 때 하느님한테 도 받을 때헉 하고 받은 게 5만 년 동안 내가 하느님이 그래요. 내가 공쳤는데 이제 네가 처음이다. 네가 제대로 한번 해서 나도 너도 한번 성공해보자. 최선 선생 만나 우리 성공시대 한번 열어보자 하고 하신 게 이제 하느님 만난 상제 만난 얘기거든요. 최선 선생.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었다. 이게 선우천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그 증산도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웃겨요. 최순 선생의 이 개벽론을 그대로 갖다 주장하면서 증산도도 선천 오만 년, 후천 오만 년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꼭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가을 개벽 그럽니다. 뭐가 말이 안 맞죠.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을 기점으로 한낮을 기점으로 이제 한낮 그러니까 가을 쪽으로 꺾어진다는 건 말이 맞는데 갑자기 추수하는 가을 개벽이라고 주장하시는 건안 맞아요. 이 말을 하지 마시든가. 선천 오만 년, 후천 오만 년 얘기했다는 거 지금 딱 정오라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여름 개벽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추수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가을의 기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선후천 딱 오만 년그 사이에 있다는 거는요. 그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죠. 한낮이다 지금. 인류가 한낮에 처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주역 8개랑은 별개로 제가 그냥 이별하다는 뜻 풀이해 드린 겸 해서 최근에 그 김용옥 선생 동경대전 나온 거본 소감까지 해서 한번 그 소감이 아, 이게 문헌으로만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구나. 엄청 큰 소리를 치시는데 다 글로 공부하신 거예요. 좀 난감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